앞에서 말한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대한손보협회에 부상분쟁심의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올려서 과실 비율을 좀 따져주시오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내가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네. 거기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법원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해야 되죠. 네. 의뢰인이 3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옆으로 빠지려나. 아이고. 갑자기 예. 나타난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예. 바로 지나간 경우인데요. 그래서 부딪힌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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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보험회사 측에서는 예. 70대 30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어? 이상하지 않아요? 70대 30? 네. 희한하네. 그렇죠.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왜 30% 잘못했다는 건가요? 전방주 시스템만으로. 전방주시. 전방이 뭔가요? 앞에를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방주시랑은 앞을 잘 보는데 내가 잘 보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나오면 전방주 시스템만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저런 거 뭐라 그러냐면 칼치기라고 그래, 칼치기. 네. 칼치기 사고는 칼치기 한 차가 100% 잘못한 겁니다. 100대 0. 이번 의뢰인은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휘청거리더니 드디어 전복되는 큰 사고까지 났는데요. 왜 사고 난 건지 궁금하네요. 저 차가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사고 난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보시면 네. 갑자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드는 앞 차량을 보고 핸들을 틀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네, 갑자기 끼어드네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까지 잡네요. 자, 저기서 검은색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잡는데요. 네. 저 차는 부딪혔나요? 안 부딪혔나요? 부딪혔다고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살짝 부딪히면서 튕겨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 그 차가 100%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 차에게도 일부 좀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영상 보면요. 이 차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빠른 것 같죠? 빨라 보이죠. 빨라 보이고 앞에 차가 들어오는 게 그래도 거리가 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거리는 있죠. 네, 거리가 있죠. 있는데 만약에 의뢰인의 차가 옆에서 끼어든 차하고 속도가 비슷했으면 네. 조금 피할 수 있었겠죠. 교통의 흐름에 맞게 운전해야 되는데 내 차로는 뻥 뚫려 있네 하면서 그냥 달리다 이러는 사고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실 비율은? 한 8대 2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네, 80대 20. 자, 의경면 하면서 보양식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육수소금 먹는데 어떤 음식들 떠오르세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삼계탕이나 뭐 장어 이런 거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맛도 있고 또 기력 보충하는 데는 아주 최고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보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에는요, 먹기만 하면 금방 힘이 솟아난다는 아주 특별한 고기가 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영국 가정에서 즐겨 먹는 보양식도 예. 있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보양식 네. 드시러 가실게요. 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건강식의 세계. 자, 첫 번째 음식은요, 러시아의 대표 음식 바로 요거인데요. 이게 단순해 보여도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대요. 정체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네. 자, 그럼 일단 러시아로 가보실게요. SBS 모닝와이드 통신원 나리나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러시아의 특별한 건강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가보시죠. 궁금하네요. 자, 레스토랑에서 파는 걸 보니 꽤나 고급스러운 음식인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이 주문한 음식 나오고 있습니다. 딱 봐서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빵에 뭐 버터 바른 거 아닌가요? 글쎄요. 느끼할 줄 알았어요.